안녕하세요. 좀 예. 들어가세요. 보이니까. 왜요? 안녕하세요. 아니 그냥 남자복이 너무 없네요, 제가. 남자복이 없으면 그냥 없는 상태에서 끝맺음을 지어야지. 그래도 한번 태어났는데 뭐 여자로서 노력으로 한번 살아야 되지 않나? 그냥 남자한테 뭐좀 여자로서 행복을 한번 느끼려고 노리고 살아야 되잖아요. 내가 응. 하도 뭐 유튜브 욕을 많이 해서 무서워서 못 오겠다. 또뭐 겁나서 못 오겠다. 그래서 많이 자제를 해요. 근데 오늘 또 자제가 안될것 같은 또 힐이 또쫙 오네. 응? 너를 보시니까요. 여기서부터 꼭지가 돌아요. 순간적으로. 한번 물어볼게요. 6년 전에 간지수는 뭐고, 5년 전에 간지수는 뭘까? 아, 생일템이라고 이혼을 했어요. 애가 어릴 때 그냥 뭐 살기 싫어서 이혼하는 이유라는 게뭐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거든요. 어릴 때 돈도 뭐잘못 벌고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이혼을 했는데, 두 번째 놈하고 만나서 살았더니 아이는 왜 딸내미 건드더라고요. 중학교 다니는 그 어린이는. 그런데 건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놈을 감옥에 보냈어요. 그래서 이제 딸내미 가지고 잘 살아볼까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았어. 살았는데 아이 새끼는 또 건드리러 가는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한번 이제 핸드폰도 뒤져보고 밤에도 몰래 봤더니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추궁을 했더니 맞아서 이제 말을 했더니 딸한테 이제 계속 물어봤죠, 제가. 그랬더니 딸내미 맞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. 근데 이 새끼는 추궁장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뭐 새끼 새끼 말은 남자 새끼 말은 어떻게 믿어? 딸내미 맞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걸어놨는데 막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그거대로 놔두고 그냥 나는 또 다른 놈 만나서 그냥 좀잘 살고 싶은 거예요. 그냥 그 새끼랑 또 그냥 지가 저지른 죄는 있으니까 살려고 그러고. 네 형실은 어떻게 믿어? 네 형실은 어떻게 믿고, 네딸 형실은 어떻게 믿어? 응? 오늘 내가 그랬지. 슬슬 열이 받는다. 슬슬 화가 난다. 어? 그러게, 딸, 내가 웬만해서 어린애들 욕하는 무당이 아니거든. 근데 네 딸도 똑같고, 너도 똑같아. 꽃뱀 같아. 꽃뱀보다 더하는 꽃뱀 같아. 아이고가 아니잖아. 일단은 네가 잘못한 거고. 한번 가서 그래, 결혼을 했어. 실패를 봤어. 또 한번 갈 수는 있어. 근데 그런 꼴을 당했어. 그러면 애미라면 또 딸을 데리고 시집을 갔을까? 결혼을 했을까? 한번 내가 반대로 물어봅시다. 하니까 혼자서. 근데 있지, 일만에 당신한테 화가 난게 뭐냐면,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해서 합의금을 보는 건지, 뭔 말인지 알겠어? 딸에 대한 미안함감, 딸에 대한 죄책감, 그게 한나라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. 어? 그리고 네 딸도 그래. 어린애가 새아빠랑 그렇게 했어. 내 엄마에 대한 미안함감 하나도 없다는 거야. 어? 근데 첫 번째에서 실패했고 두 번째에서 그랬다면 거기에서 차라리 딸을 내버려 두고 가든지.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. 응? 아니 뭐 팔자가 이러냐고요, 팔자가. 뭔 놈의 팔자를 탓하기 전에 네가 네딸 간수 못한 걸 생각하고, 거기에 대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니를 생각해. 어? 아니 뭐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랬냐고, 나 혼자. 너 혼자 잘 살자고 그런 건 맞아. 어? 너 혼자 잘 살라고, 잘 살자고, 네가 돈을 바랬는지, 남자의 잠자리를 바랬는지는 모르겠다. 어? 근데, 말이 되니? 딸 데리고 시집을 갔는데, 결혼했는데,
저런 남자가 네 딸을 건드렸어. 다른 엄마 같으면? 야, 피트하고 죽어. 근데 야, 네 입으로 까? 네 입으로 잘한다. 응? 이 유튜브를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 용구TV에 유명해. 어? 근데 잘하느라고 네 입으로 까고 있어? 그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남편. 어? 확실해. 어? 세 번째 남편! 네 번째 남편이지, 이제. 나 좋은 남자 만날 거야? 야, 애미 입에서 하는 말이니, 이씨. 네 입이 시, 내 입이 시공창이 아니라, 욕하는 사람 때까지, 어? 또 시집 가? 시집 가고 안 시집 가고는 네 마음이지만, 니를 만난 남자들이 불쌍해, 개 같은 애나. 니 딸리냐고, 너하고. 뭐 하는 거냐, 한 남자. 어, 데리고, 너는 그 남자 잡아먹고 있고, 네 딸내미를 잡아먹고 있고, 그러고 신고하고. 어느 사내가, 어? 옷도 못 벗고 덤빌인데, 어? 아이스를, 그 놈이 어딨어, 개 같은 년아. 야, 총이라면 똑바로 쳐버려. 말 좀 해보시지. 또 가고 싶어? 야, 남자, 네 만나는 남자들 막 다 구속시켜가지고, 영장, 응? 감옥 속에다 다, 어, 놓고 싶어? 어? 그 남자를 엄마 하지 마! 너 딸? 엄마한테 배운 게 그밖에 안 배웠어, 씨. 응? 어린애니, 어? 너 이거 없을 때, 옷 벗고 들어가는데, 지 딸 딸이라고 생각한 남자 새끼, 정신도 틀렸겠지만, 아는 놈이 어딨어, 울어? 어? 야, 나무 귀한, 어? 아들 있잖아. 인생 조지지 말고. 그 사람 잘했다는 건 아니야! 근데, 네 형식이 여시잖아. 어? 왜? 또 시집가서, 그 남자하고 또 신랑하고 잔 거 뻔히, 네 머리 속 따라! 네 가슴 속 달고! 어? 왜? 또 시집가가지고, 널 딸하고 엄마하고, 원, 투, 쓰리! 꽃뱀 노릇 할래? 얘 꽃뱀 노릇이지, 뭔 노릇이야? 어? 남자를 잡아가지고, 너 인생 팔자 필라고 그랬어? 너 딸하고? 아니면, 니가 진짜로, 양심에, 어미란 양심이 이 정도 있더라도 나 그 말 안 해. 어? 어떻게 하니? 그 개자식? 그렇게 말하지. 근데, 그 개자식도 개자식이지만, 너 년이 더 잘못됐어. 이 미친 개 같은 년아. 어? 어. 손님들이 그러더라. 내가 한 번씩 요구하면 선생님 욕 잘하시잖아. 아니? 계속 떨지 말라 그래. 너 같은 애 젊어 보이는데 욕 안 하게 생겼어? 응? 왜 우는데? 한번 물어보자. 네 마음을 몰라줘서 우는 거야? 아니면 억울해서 우는 거야? 아니면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욕하니까 우는 거야? 어? 아, 항상 졸라 힘든데. 이런 사람 우리 집 돈 많이 벌어와. 막상은 혼 안 내켜. 왜? 사주가 오죽해서. 근데 너는 네가 지금 골라다니면서 그러는데 내 팔자가 왜 그럴까요? 어? 왜? 말 잘하더니. 말 좀 해보지. 어? 그만 쳐울고 말 좀 해보세요. 아주머니! 말 좀 해보시라고요. 어? 그만요. 어? 그만, 딸도 정신 차리시고, 너도 정신 차리세요. 앞으로 딸이 어떤 남자 가지고 얼마나 농락하고 다닐지, 참 그 딸 만난 남자 인생이 불쌍하네. 어? 애미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. 응? 대답을 왜 안 해요? 응? 남자만 보면 한장하고 올라탄 니 년, 니 딸 년 누구를 갖다가 욕을 하고 자빠졌어? 어? 알면서 밖에 나간 니 년이 잘못한 거 아니야? 니 딸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고 뻔히 알면서
일부러 시간 끌어서 시간 주는 건가? 저 남자하고 헤어지기 위한 무기를 찾는 건가? 어? 저 남자한테 돈 뜯어낼 탄세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건가?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든다. 안 그래? 응? 어떻게 하나? 너 말, 어, 그랬어? 어, 그랬어? 어, 그랬어? 어, 왜 어떻게 하니? 불쌍했어. 그런 무당 만나지 그랬냐? 어? 근데 난 내가 생각을 안 해. 네 행실도 족 같아서 어 개질을 떠는 거야. 나도 있지. 내 성수님이 앞에서 보고 계셔. 내 성수님 추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. 근데 네 보면 내가 그런 행동이 나와. 왜? 나라도 총대 매야지. 누가 총대 매겠어? 안 그래? 야, 야, 가식적은 오늘 울지도 하지 마. 양심이라고 돈도 없으면서 어디서 우는 척하고 자빠졌어. 너 같은 사람 결혼하지 마. 어? 그리고 너 같은 사람 남자 만나지도 마라. 꺼져. 주세요.